아이고 누가 썼는지. 하. 에. 진짜 깨알같이 썼네요. 그렇죠? 한자 한자 어쩜 이렇게 이쁘게 썼어요? 글자만 봐도 홀딱 반하겠는데. 여기 질문 들어온 것은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고, 이 깨알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각자의 삶에 계획하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박사님을 신유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연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전하도록 인도하신 과정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고 따를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우선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뭐 천주교도 기독교예요. 천주교도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네,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유대인. 그래서 이게 뭐가 됐어요? 유대교가 됐습니다. 유대교.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탄생했어요. 기독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중국말로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 곧 예수교가 됐다 이 말. 예수교. 그러니까 유대교가 어떻게 해요? 예수교가 되었다. 언제? 십자가 후에. 그렇죠? 십자가 후에.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아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온 세상 죄인들을 다 구원하셨구나를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인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이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기독교, 예수교가 출발하게 됐어요. 그 중에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본래가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유대인들 중에 아주 제일 유명한 소위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중에 제일 최고의 바리새인 바울, 사울이
이 예수교를 십자가를 받아들여 가지고 받아들이고 난 뒤에 이름을 어떻게 바울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힘을 합하여 만든 그 교가 드디어 그건 더 이상 유대교가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만든 게 바로 예수교 곧 기독교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세워진 교회를 흔히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교로 되면서 더 이상 유대인들에만 국한된 종교는 아니죠. 이거는 이제 온 세상을 사람들을 구원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 자기들 아닌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방인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이제 드디어 유대교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누구에게도 전달돼서 이방인들에게도 전달이 되면서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즉 십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합해서 뭐 초대교회라는 것이 형성이 됐습니다. 요 시대가 언제냐면 인류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십자가가 사건이 있었던 그 시대가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 로마 제국. 자, 그래서 로마 제국은 온 세계를 다 정복해가지고 군사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각종 나라들을 정복했잖아요. 각각 다른 민족들. 그래서 이 종교를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 신을 믿어라. 그게 누구냐? 로마 황제다. 그래서 황제 숭배. 로마 제국은 황제 숭 로마 황제가 신이다. 로마 황제가 신이다. 이래서 그 당시에 이 황제를 신으로 모시지 않으면 아주 살기 힘들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황제 신. 근데 이 초대 교회는 이 처음 시작한 예수교는 이 황제 신을 거부했어요. 왜? 신은 단 한 분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로마 정부가 이 초대 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죽이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온 세계의 그 종교는 철저히 다 그러니까 황제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신이 됐으니까 황제가 우상이지. 신 아닌 신이 그 우상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상신들은 다 철저히 어떤 신들이에요? 철저히 조건적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팍 말 안 들으면 죽을 줄 알아. 이제 그리고 말 잘 들으면 상 주고 이제 이런 사상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를 소개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헷갈하라는 거예요. 감동받는 거야. 와, 이런 신이 다 있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이방인들이 막 다 뭐예요? 아, 막 예수를 믿고 싶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 예수교의 인기가, 초대교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로마 정부가 위협을 느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아, 이렇게 되면 황제보다 더 뭐 더 높은 신이 있다. 이렇게 되면 로마의 그 권위가 어떻게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냐면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다들 어디로 숨어버렸냐면 지하로 숨어버렸어. 그래서 로마에서는, 그래서 이게 기독교는 배워보면 너무나 아름다워야 안 아름다워요. 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이야.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가지고 로마에서도,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시에서도 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어.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도 신이라고 믿었고, 이제 우상 신은 종류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태양신도 믿었어. 근데 이 태양신들은 예수교의 그 가르침하고 비교를 해보면 너무 유치해. 기독교는 너무나 고차원적이라.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시켰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야.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평등해. 다 왜 평등해?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나 우상 종교에는 사람들의 계급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인도만 가도 다 계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이때 이 로마 제국 때는 로마가 수많은 국가 민족들을 정복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노예를 많이 잡아와가지고 그래서 노예를 부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예가 되면 희망이 없어. 희망 없어. 노예 되면 맨날 일하고 얻어 맞다가 볼일 다 봐. 그리고 결국은 죽어도 장례도 뭐 안 치르죠. 그러니까 일단
로마 군대에 정복을 당해가지고 일단 그 나라가 멸망하고 노예로 팔려오면 이거는 절망이야. 그런데 이제 이 노예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 와 자기들이 지금은 노예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기들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천국 가게 돼 있고 영생을 누리게 돼 있다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면 노예가 어떻게 되겠어? 노예가 행복해지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 그래, 내세가 또 있구나. 그래서 우리도 노예지만 내가 숨지면 천국 가게 되겠구나. 영생을 누리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노예들이 확확 바뀌는 거야. 노예들이 막 절망 상태에 있으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죠. 그래서 벽에다 머리통을 박고 막 죽을라 그러고 막 이렇게 써. 그러니까 성격도 어떻게 돼? 막 짐승처럼 막 싸나워지고 이런 통제불능이던 노예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 기독교인이 되면 차분해지는 거야. 그리고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귀족들이 그 노예를 부려먹는 귀족들이 놀랍거든. 어떻게 이 짐승같이 싸놨고 막 이런 노예가 말 잘 듣는 거야. 이제 말 잘 듣고 얼굴이 편안해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는 그 믿음을 성령으로부터 선물로 받으면 성령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간이 뭐요? 변해. 그 변한 모습들을 로마 귀족들이 이제 보고 놀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로마 귀족들이 그 노예를 불러가지고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했냐? 근데 그때 내가 예수를 믿고 변했다. 이렇게 되면 그 노예는 어떻게? 죽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노예들한테 그걸 물어보면 노예들이 뭐 이왕 이 노예 생활이란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뭐 급히타면 또 다른 집에 팔려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인님, 내가 주인님한테 정직하게 대답을 하면 저는 죽습니다. 주인님은 저를 죽여야 됩니다. 왜? 왜 그런데?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주인이 감동할까 안 할까? 네. 죽을 줄 알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 주인이 감동을 해가지고 아, 이 귀족들이 또 예수를 믿기 시작하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복음이야. 너무너무나 굿 뉴스지. 그렇잖아요. 저는 옛날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어느 날 밤, 후닥닥거리다가, 그러다가
우리 아빠 정자가 우리 엄마 자궁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생긴 놈이 나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다 우연히 뭐 그래서 그뭐 살다가 뭐 일하고 뭐 먹고 자고 싸고 뭐 하다가 죽으면 뭐예요? 흙대 버리는 거 뭐.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생일만 다가오면 우울해. 그렇죠? 어. 그래서 생일 다가오는 게 싫었어. 그러나 요즘은 생일 와도 좋아. 그렇죠? 어. 왜 좋게? 내가 다음 1년 동안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을까? 예. 네. 그리고 뭐, 죽어도 어떻게? 괜찮은 거야. 예. 네.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리죠.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 작년 10월 달이 모양이다. 그렇죠. 작년 11월 말부터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10월 달 서울을 간다고 탁 가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우리 소렌토를 운전하고 저는 옆자리에 앉아서 비스듬히 탁 여기서요 서울 가는 길이 다 산 아니에요, 그렇죠? 단풍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 야, 참 아름답다. 옛날에는요, 너무 아름다움은 서글퍼서요. 왜? 내가 이제, 내가 80이 낼 모레인데, 이 아름다운 것을 얼마나 더 오래 볼 수 있겠냐.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슬펐어. 근데 이제 요즘은, 아름답다. 그러면 이제 슬픈 건 하나도 없어. 천국을 가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그러니까 기분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 거 없으면요, 수급해요. 내년 가을에도 또 볼 수 있을까? 그동안 암 걸리면 어떡하지?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이 유대인들의 종교가 이제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그 보혈이 있고 난 뒤에 초대교회가 생겨서 이게 그 멀리 로마에 들어가가지고 로마를 지배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겁난단 말이에요. 로마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어떻게 막 죽이는 거야. 여러분, 로마 가면, 제가 그, 성지 순례라는 거죠. 기독교는 성지란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성지 순례 간다, 그러지만, 성지라고 가봐야, 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왜 그 다른 종교는 막 성지가 많아요, 막. 근데 기독교는 성지라고 가보면 돌무대기밖에 없어, 돌무대기. 다 옛날에 있던 교회 무너지고, 뭐.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곳은 이슬람 사원이 턱 서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란 건 다 뭐예요? 허물어져서 없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그거를 철저히, 왜? 뭐, 이런 성지 같은 거, 뭐, 거룩한 곳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거기 와서 자꾸 전해. 그거 못하게 해놨어. 철저히 뭐요? 너희들의 마음 속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성지야, 여기가. 그 얼마나 멋있는 신앙이요. 그러니까, 자, 성전. 성전도 다 불타서 허물어지고 없죠. 그러니까, 성지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좀 바보 같아. 성지도 하나 못 지키고. 그게 아니야. 일부러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저는 성지 순례 갔을 때, 어디가 가장 감동적인 성지냐? 하면 로마. 로마 가서 기독교인을 자꾸 죽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지하 무덤, 그 카타콤베라 그래요. 그걸로 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거기 땅 속에 있는 무덤이에요. 거기는 토질이 좀 아주 이상해가지고, 이제, 땅 밑으로 굴을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구멍을 뚫으면 쉽게 구멍이 파져. 거기다 시체를 넣고 또 그렇게 시멘트처럼 막아버리면 끝이야. 그게 막 그 토질이 특별한 토질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지화 그 무덤 그 지역이 엄청나게 넓어, 땅 밑에. 거기에 숨어 들어가면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이 사는데, 거기 이제 들어가 보면, 거기에 무덤 이렇게, 그 좀 어떤 뭐 널찍한 공간을 만들어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예배 보고, 거기 들어가 보면 여러분, 저는 눈물 나더라고.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고, 얼마나 그 예수를 믿는 신앙이 중요했으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그때 간단해서 살려면, 아, 난 예수 안 믿어요. 나는 황제 신 믿어요. 그러면 살려줬어. 근데 거기서, 그래서 요즘은 이거는 너무 쉬워. 너무 쉬워가지고 이게 탈이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핍박받는, 박해받는 기독교는 지하로 아무도 모르게. 근데 이게 나중에는 너무 널리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 심지어 황제까지도. 왜? 세상의 황제 엄마도 기독교인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양성화 시킬 수밖에 없는, 이걸 계속 죽여서는 끝이 없다는 사실을 이 로마 황제가 알게 된 거예요. 왜?
사형시키면 자기 엄마부터 사형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라는 이 황제가 큰 수를 쓴 거예요. 하하. 이게 기독교를 양성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재밌는 얘기가 역사적으로 있지만, 간단히 줄이면,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에 나가게 되었어. 이 전쟁에 지면 로마가 망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황제가 친히 군대와 같이 전쟁터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배수의 진을 치는 거지. 짐은 황제도 잡혀 죽어. 그런데 그러니까 아주 결전이죠. 죽느냐 사느냐. 그런데 그 전쟁에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우리 황제 로마 황제를 도왔다 이렇게 돼가지고 막 황제가 막 인기가 뭐예요? 확 올라간 거예요. 그때 이 콘스탄틴 황제가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 예수가 나를 도왔다. 하늘의 십자가가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하 무덤에 숨어 있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다 살아난 거야. 그 당시 로마 종교는 태양신 종교예요. 그러면 이제 기득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양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콘스탄틴 황제는 이걸 조절을 잘했어. 그래서 기독교 대표 와라. 태양신 대표 와라. 너희들이 어떻게 잘 타협해서 태양신도 손해 안 보도록. 그래서 기독교 그래가지고 그때 태양신과 기독교의 짬뽕이 일어난 거야. 아시겠죠? 그 짬뽕을 로마의 가르침, 캐톨릭이라는 말은 가르침이란 말, 로마의 가르침이라는. 이제 이거는 순수한 기독교도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성당 가 미사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교황님이 뭐 입는 예복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옛날 태양신 종교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가지고 태양신 종교 측에서도 오케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타협한 기독교가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게? 기독교가 무조건적 사랑이 없어지고 조건적으로 변질되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는 그 순수하던 초대교회는 어떻게, 결국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이 기독교 교리에 많은 태양신 교리가 들어와가지고, 적당히 타협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순수한 기독교인들은 아 이거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저항을 하고 반대를 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기독교는 뭘로 대체가 되어버렸어? 로만 가톨릭으로 대체가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1200년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기독교, 그럼 뭐예요? 천주교요. 이제 기독교가 천주교가 돼버렸어. 그때 이제 여러분 종교 개혁이란 거 알죠? 종교. 예, 네, 그 마틴 루터가 1550년도에 우연히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하고 안 맞아. 다른 데가 많아.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거 문제 있다 해서 제기해가지고 옛날 기독교가 천주교로부터 어떻게 독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개신교라 그래. 개신교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가 무슨 게 뭐가 돼버렸냐면 구교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 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어머니 교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나오죠.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신교를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래요? 프로테스트란 말은 저항입니다. 한 거. 그래서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이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지구의 그 유럽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신교와 천주 그래가지고 또 전쟁을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 나와서 이거를 이제 루터교라고 불렀어. 그 이제 처음엔 루터교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나오다가 또 사람들이 성경을 그때부터 이제 깊이 연구하기 시작하니까 각각 다른 의견이 막 나와가지고 지금 개신교가 수없이 많은 질이 멸렬한 개신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천주교도 이제 루터 말이 맞는 말도 많단 말이에요. 그 천주교도 이제 내부에서 수정해서 그래서 지금 수많은 개신교파와 천주교가 공존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천주교는 이제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성모 마리아로 해서 굉장히 높이 이제 그거는 태양신 종교에서 이제 온 거예요. 태양신 종교에서는 신의 어머니가 굉장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뭐 이런 옛날 그런 건 이제 상당히 천주교도 이제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에 상당히 수정을 많이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는 막 잘 지내고 있는 편이지. 아시겠죠?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 입장에서 이제 보면, 개신교나, 천주교나,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을 밝히 드러내지를 않고 조건적인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은혜라는 말 자체가 무조건적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게 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선적으로 가고 있어요? 조건적으로 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뭐 지금 뭐 나는 뭐 장로교인이다, 천주교인이다, 침례교인이다. 그거 가지고 뭐 논쟁할 거는 없어요. 논쟁할 거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조금 해보시면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각 교파끼리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여러분이 꼭 붙들고 늘어져야 될 것은 뭐예요? 끝까지 무조건적 사랑이요. 그것이 이제 그 성경의 신앙, 기독교의 생명이야. 그것만 그것은 완연히 달라요. 다른 종교보다. 그래서 꼭 그것만 끝까지 지켜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질문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뭐 다른 궁금한 거? 그래서 이제 이제 개신교 쪽에서 이제 천주교를 아주 그냥 강하게 비판하고 그런 거 참 많아요. 그런데 뭐 자기들도 조건적이면서 천주교 비판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 정말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구태여 그거 비판하고 싶은 생각 없어. 아시겠죠? 모든 교파들이 다 뭐야? 빨리 이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깨닫는 날이 오기를 바라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저께 그 글로벌리스트 세계주의자, 신세계 질서, New World Order, 뭐 이런 얘기를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기독교 단에서도 이 글로벌 사상이 다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리고 그 운동을, 그 글로벌리스트의 운동을, 세계화 운동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세력이, 이제, 금융 세력. 돈이 세상 문제. 그 금융 세력의 이제 핵심은 그 꼭대기 올라가면 다 금융 세력의 이것들이 다 누구요? 유대인들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금융 그다음에 하여튼 뭐 유대인들은 뭐 최고 수준에 다 박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종교계에서는 이제 그 예수회, 천주교에 속해 있는. 그래서 그럼 또 예수회 신부님들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뉴스 프로그램에도 예수회 신부님이 한두 분인가 왔다 가셨는데 그분들하고 얘기해보니까 뭐 이런 거 전혀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황이 예수회 출신. 그런데 교황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 글로벌 사상을 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한국에 소위 그 세계 기독교 총연합회 WCC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 그러니까 이 지금 교황 세력이나 이 개신교 총연합이야. 이것이 다 뭐예요? 우리 다 하나 되자. 뭐 골치 아프게 따질 거 뭐 있냐? 다 인간들 서로 사랑하자. 이제 이렇게 돼서 그 분위기가 압도적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종교 최고 지도자급에 올라가면 다 같은.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 사랑을 알면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일 욕도를 먹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게? 무조건적 사랑을 주장하고, 예, 네, 조건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때, 이제, 문제가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예? 네? 그래서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자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이지 이 세상을 어떤 그런 운동을 통해서 세상을 뭐 개혁해보자. 이런 생각은 별로 없어요. 순수 기독교. 저는 그 축에 속하는 사람.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으로만 가면 되는 거야. 어쨌든. 아시겠죠? 그러니까 로마가 우리를 죽이든 뭐든 어떻게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라. 오랜밤을 치거든 어떻게 왼밤도 둘러대라. 앞으로 우리 인생이 잘 참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요.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딱 알면 대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잠 못 가고 있는지. 이 무조건적 사랑은 어떤 제도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사회주의가 어떻고 자본주의가 어떻고 이거하고는 사실상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그저 내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감동시켜 가지고 자 우리 요 몇 명 안 되는 요 공동체만이라도 진짜 하나님을 잘 알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자. 그런 공동체가 자꾸 퍼져나가면 온 세상이 천국이 될 수 있다. 요게 기독교 사랑. 그러니까
요즘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많. 그러니까 뭐 정의 구현 뭐 이럴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수록 기독교가 자꾸만 어떻게 사람들이 오해하게 돼.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뒤로 돌아보면 그런 거 안 했어. 아시겠죠? 그냥 그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가게 되면 천국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권력자들에게 대항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어떻게 순순히 응해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죠. 유대인들이 우리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칠 이유가 없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 동전 하나 줘봐라 그래요. 그래서 동전 건네줘. 이 동전에는 로마 동전에는 그 당시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의 얼굴이 다. 이게 누구의 얼굴이냐?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시저입니다. 그래, 시저 맞다. 그러면 이게 시저 돈이면 시저한테 내라. 하나님 꿈은 뭐예요? 하나님한테 너희 각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 시저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도 이 돈은 내가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면 하나님께 바쳐도 되고 또 시저한테 가야 될 거는 어떻게? 로마 정부한테 가는 거고. 그 예수님은 항상 이런 식이야. 그렇다! 우리가 왜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돼? 싸워라! 이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오해했다가 기독교가 무슨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전쟁의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세계사를 통하여 기독교 때문에, 그렇죠. 전쟁이 막 일어난 거예요. 조지 부시 아들 대통령이 뭐라 그랬다고? 눈에 눈 빼면 눈 빼라 그랬다. 이빨 빼면 이빨 빼라 그랬다. 그러니까, 쌍둥이 빌딩 부셨으니까 우리도 부시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건 무조건적 사랑, 그 기독교의 핵심이 뭔지조차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정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 입맛대로 그냥 사용해버리는,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빙자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수많은 사람이 전쟁 때문에 죽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것 때문에 도울 김용욱 교수 같은 분은 아주 하나님 그러면 진저리를 치는 거예요. 뭐를 모르시니까. 그 핵심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만 검토하면 이 기독교는 죽일 놈의 종교야.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역사 얘기했네요. 그 깨알 같은 질문은 시간이 안 돼서 내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기도하고 끝나기로 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 역사를 한번 뒤돌아 봤습니다. 아, 지금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기독교를 중심으로 보면 항상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환경 문제를 비롯해서 정치적 문제, 모든 문제가 지금 너무나 불안스럽게 혼란스럽습니다. 오직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십자가의 사랑, 곧 생명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우리가 정말 꼭 담고 정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서 이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고 흔들려도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꼭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